시작할까요? 어, 시간이 금방 두 시간 가버렸어요. 자, 나는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laughs> 자, 어, 특별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임법이에요. 어, 주임법이 끝나면 상임법은 거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또 담보가 등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네, 그런 부분들이. 어, 문제는 문제집은 두 권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가 문제편이 아니 해설편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문제편이 있어요. 근데 어, 우리 해설편은 중간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문구에. 그래서 해설편을 원래 보면 더 좋은데 안 되니까 문제편이 있죠. 예, 문제편을 먼저 볼 테니까. 그리고 예, 보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땐또 해설편 보시면 되죠. 어, 기출 문제는 봐야 돼안 봐야 돼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3월에 달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기출문제를. 우리는 5월달부터 보는 거고 어떤 커리가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3월달이 좋아요 5월달이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기출문제는 지금 볼 타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달은 11월달에 온다 하더라도 민법의 개념이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 답을 찾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또 기출문제는 만약에 민법상이 다섯 명이 있잖아요 그럼 민어 기출문제를 선별을 한다고 선별할 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만들 때에 가장 어려운 게그 객관화된 그 문제를 선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 정도 되면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네번볼수 있는 대로 최대로 보세요. 최대로 보셔야지 그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제 보는데 가장 좋은 건 이론이 잘 되어 있다면 이론이 머릿속에 잘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뭐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어, 쉽겠죠. 자 폐지수는 문제 편입니다. 아니 문제 편이 아니지? 몇 편이지? 몇 페이지죠? 어? 96 예, 네, 96 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어, 문제 편. 음, 여기 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아니, 해설 편을 봐도 되고. 해설 편은 174 페이지. 어. 174페이지를 보셔도 돼요. 어떤 책을 봐도 상관 없습니다. 같은 문제니까. 자, 먼저, 난 문제편을 보는 거니까. 봐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1번 문제 봐볼게요. 자, 옳은 걸 찾으라 고 그랬잖아요. 항상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먼저 구별을 먼저 하세요. 근데 거의 지금은 우리 첫 문제가 옳은 거하고 틀린 문제가 나오면 틀린 게 좋아요, 옳은 게더 쉬워요. 어, 옳은 게더 쉬워요. 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상반되지, 다. 아까 <laughs> 오전 시간에 기절할 뻔 하긴 했어요. 이미 나를 연먹을 했거든요. 어, 유치권을 채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어, 엠만 해도 틀린 게더 쉽죠. 틀린 걸, 옳은 거보다는. 근데 예전에는 틀린 게 보통 23문제, 4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민법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옳은 거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4개가 틀린 거고 하나가 옳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자, 여기 아까 수리할 때가 아니고 라고 돼 있죠?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앞뒤가 바뀐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린다? 도달수리 도달수리 수리도달 수리도달 이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착오가 일으켜져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다가 아 이거 이거 이게 수리할 때 도달할 때가 아니라 수리할 때라는 걸 항상 머리에 염두어 두시고 보시라고 두번째 자 여기 보면 등기명령 등기명령 집행이라는 건 뭐겠어요 임차권 등기 끝난 후에 그 집이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액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소액인은 소액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하세요. 3번 같은 걸 조심하셔야 돼. 임차권보다, 글잘 봐요. 그림 그리세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 보이신가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누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누가 들어온 거야 임차권 그럼 이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그럼 이 매수인 경락인이죠 음 경락인에게 자 임대차의 지위가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멘트라고요왜 그러냐면 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임차인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죠자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등기 신청 전까지 확정 일자를 외받아 확정 일자를 받아야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확정 일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받을 필요 없이 최우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만 되면 되죠? 이 사람은 인주에다가 소액. 소액은 언제가 기준이라고 담보권 설정 날짜 담보권 설정 날짜 그냥 기억 피부처럼 내 피부처럼 느껴 버리라고 그냥 그걸 따로 공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대지 있죠. 토지. 우선 면제 최우선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라고 해야 돼요. 제말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자, 그럼 2번 한번 봐볼게요.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2번.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불었잖아요. 지문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어, 그래야 찝찝하지 않아요. 특히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찝찝해요. 하나만 몰라도 조합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자, 경우, 어, 모두 골라라 그랬죠? 네, 모두 골라라. 자, 믿음기도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일시사용은? 안 되죠. 그죠 그럼 니은은 무조건 빼야 되네. 니은 들어간 놈싹 죽이면 되겠네. 찍어도 1번 아니면 3번 찍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수 얼른 내려요.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보고 조합을 봐 보세요. 두 개씩 뭉였는지세 개씩 네 개씩 뭉였는지 살짝 보고 올라오시라고. 빠르게. 알겠죠? 그래야 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거든. 자, 여기 사무실로 사용했네.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상가를 임대차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주거로 바뀐 게 아니야. 얘는 원래 상업용이었는데 주거로 변경한 거야, 용도를. 공법상의 용도 변경했죠. 그리고 여기 다음에 누가 들어온 거야? 임차인이 들어온 거야. 그럼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 사무실이네. 그럼 안 돼요. 용도가 변경됐다고. 용도가. 자, 그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 가진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였어. 근데 소유자가 아니래.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소유자는 자기 캐나다에 가 있고 거기 관리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어, 다 이해가 되죠, 지금? 오케이. 자,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31회 거. 자, 요렇게 올라오면 지금 요 스타일이 좀 가끔 잘 나와, 이제. 요 사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좀 조심하는데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단, 누가 누군지를 잘 구별해 놓으시라고. 자 임대인 임차인 누구예요? 을이 그러면 누구겠어 여기 소유자가 임대인이 가그 다음에 임차인이 을 여기 임차인이죠 안 봐도 알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신소유자가 병 신소유자 됐죠 갖다 놓고 이제 다 물어보는 거야 이게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그러면 기간도 물어볼 수도 있고 대학력 물어볼 수도 있고 우선 면제 최우선을 물어볼 수 있죠 사례형은 종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1번. 자, 갑은 임대인의 갑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라고 돼 있어.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부담하죠? 음,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다. 됐죠? 이렇게. 그럼 을은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임차, 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아, 이 사람이 주택이 양도되기 전에 얘가 월세를 밀렸나 봐. 월세를, 예를 들면 1개월치를 밀린 거야. 이해 됐죠? 그럼 이 1개월세 월 밀린 게 얘한테 승계 될까, 안 될까? 안 아, 아, 돼요? 어, 안 돼요. 네. 니건네 네 거고, 내건내 네 거지. 일단은. 근데 둘이 이제 집을 사면서, 약속을 해가지고 승계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들, 지료 기억나, 지료? 지료 그,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연체가 됐다. 그럼 양수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양도, 요, 임차주택의 양도 전에, 요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약속이 있으면 승계는 될수 있죠. 근데 약속이 없으면 승계가 안 된다고. 요거 요안 되면 여 이거 별표시. 응. 항상 우리 따로 보는 거예요. 어, 따로 보는 거. 자 3번 주택 양도 전에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가 됐네. 이해돼요? 그럼 병이란 사람은 제3채무자의 지위에 승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안 나올 거야. 이제 이거 나오고 안 나올 건데, 음,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요거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전세권자야.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뭐가 있냐면 저당권자야. 어, 여기 와도 괜찮죠? 아니. 유치권을 채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갖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자, 요게 몇번 울거먹을 거야. <laughs> 전세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어, 요거 주등기로 했죠? 요거 저당권은, 예, 부기등기지. 이해 되죠? 근데 저당,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예, 소멸됐어. 기간 만료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얘돈못 받았지? 그럼 얘한테, 요, 요, 보증, 전세금 있잖아? 반환 채권을 압류하죠? 그게 물상대이잖아 이해 돼요? 그러면 원래 채무자는 을이지, 주채무자가. 근데 삼채무자가 누구야? 갑. 갑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병한테. 어, 같은 위치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를 전세권을 빼버리고 이 자리에 누굴 넣으면 될까? 임차인. 어, 임차인의 보증금 있잖아. 근데 이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 거야? 가압류한 거지. 가압류 이해돼요? 주채무자 누구을 근데 삼채무자는 집주인 가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병은 새로운 소유자니까 제 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라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병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나중에 어, 가압류권자에게 주는 거야. 나중에 가면 자. 어이 이해 안 해도 돼요. 어자네 번째 병이 새로운 소유자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까 갑에게 야너 채무 내가 대신 갚았잖아 부당이득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에, 부당 청구할 수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에, 없다 이유는 자기 채무 자기 채무야. 자기채무 그래서 자기채무를 변제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채무를 변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음. 자, 갑이 채권담보의 목점에 목적, 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네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 뜻을 전혀 이해를 못 했어요. 이 문제를 풀때 여기 1번이나 2번 재밌게 내려가. 1번 알아. 2번 알아. 3번 삐덕거려. 4번 더 삐그덕거려. 5번 깜깜이야. 자, 이게 뭐냐면 잠깐 쳐 봐요. 이 3번 알아야 되는 거든 5번은 가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여기에 을이는 사람이 뭐 있어요? 임차인이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 눈 떠야 돼 여기가 담보라고 했어 담보는 돈 빌렸다는 거야 돈 빌렸다는 거야 여기 병이란 사람에게 1억을 빌려오는 거야 1억을 빌려오면서 이 친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등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채권 담보의 목조로 소유권 이전해 줬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양도담보라 그래 양도담보 그럼 양도담보가 된 거죠. 돈 빌리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러면 돈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해놓으면 뭐라고 불러? 돈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해놓으면 뭐라고 부르냐고. 담보 가등기. 그럼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가져와야 되죠? 양도 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돈을 안 갚았죠? 그럼 청산금만 주면 소유자가 되는 거야. 담보 가등기에서. 그럼 여기서 질문. 양도 담보는 지금 등기가 누구로 돼 있어? 병, 그럼 소유, 진짜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누구? 갑. 예, 사용수익 누가 하는 거야? 응? 어? 예, 갑. 병은, 병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 소유자도 갑이고, 사용수도 갑이라고. 등기는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고. 양도단 보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누가 줘야 돼? 얘가 줘야 돼? 병이 줘야 돼? 예, 갑이 줘야지. 여전히 소유자가 지금 누구야? 갑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개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포인트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담보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양도담보구나 양도담보 그럼 양도담보가 됐다면 여전히 소유자가 누구 여전히 소유자는 음 갑입니다 이런 거잖아 그럼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수익도 갑이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지금 갑이 임대차를 한거 아니야? 을에게. 그럼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돼? 갑이 줘야지왜 병이 주냐고. 어, 그래서 답이 얘가 답이 됐던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럼 요 그림 요 그림을 이해를 하고 가시라고. 이게 지금 몇 문제야? 어, 이게 이게 주택이 열한 11 문제야. 열한 문제면 오지선당에서 또5십 개잖아. 그럼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문제 나오는 거야. 열 문제 안 나오겠냐고 여기서.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뽀샤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번 가볼게요. 자, 이게 특별법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이해되시죠? 지문이 이렇게 긴데, 나중에 학교로부터 집중해서 풀어. 막, 막 풀다가, 65번 넘어가면 헬로 헬로 해. 70번 가면 정신 가. 특별법 보는 순간 포기요. 내년에 다시 와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 제가 항상 말할 때, 특별을 먼저 풀고 학교로 가라. 그럼 나중에 좀 편안해진 감이 있거든요. 아, 저는 그랬었어요.